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과 터틴, 가든그로브 일대 5개 약국을 돌며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들을 경찰이 수배했습니다. 업소 내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절도범들은 전기톱 등을 사용해 문을 부순 뒤 상당량의 약들과 로또 티켓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 업소 중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범인들이 최소 3명에서 5명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어두운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포드 머스탱과 SUV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인 2세 여성이 캘리포니아주 노인문제위원회 커미셔너에 발탁됐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은 지난 5일 한인 강미아 씨를 노인문제 커미셔너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그동안 주 전역에서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 기여해왔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하우징 컨소시엄 등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미대사관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한인 장학생 40여 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국 대학 정규 학사학위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GPA 3.5 이상인 사람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우수 장학생 한 명에게는 3,000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지원서와 자세한 모집 요강은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병무청이 자원병역 이행자 체험수기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 이주자로 현역병으로 자원 입영한 병사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공모 분야는 산문과 만화로 총 40편에 대해 병무청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공모 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입니다.